자, 오늘 이제 46쪽부터 공부를 하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왈키타가지 부동운하야오 왈하두는 추천구로 그것이 비키우지비교하니 논기적실연후에 견기우영이 깊이벼옴 낙서는 주변구로 그거구이 기위여실이 개기영이 우피변이 빌개허기 중야연후에 음양지수의 균어이십이 우편이니라 왈기서지 부동운하야오 말하도는 이 생출지차로 언지하면 즉시하 차상 차좌 차우하야 이 보구중이 우시오하야오 이 운행지차로 언지하면 즉 시동 차남 차중 차서 차부카얌 좌선일주의 오시오동야람 기생수지 제내자는 즉 양거하자이 음거상우야옴 기성수지 제외자는 즉 음거하자이 양거상우야면 낙서지차는 기양수즉 수북차동차중차서차남이요 기음수즉 수서남차동남차서북차동북야님 합이언지즉 수북차서남차동차동남차중차서북차서차동북이 구남야오 기운행즉 수극화하고 화극금하고 금극목하고 목극토하야 우선일주의 토부극수야님 시역하규설이니라. 이 하도수하고 낙서수하고 숫자를 전부 합하면 하도수는 55가 되고 낙서수는 45가 되지요. 왜냐하면 하도는 1부터 10까지 있고 낙서는 1부터 9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45, 55 합하면 100이 되지요. 그 숫자에 그러니까 왈, 기, 다과지, 부등은 하여 질문입니다. 묻기를 그 다과가 즉 많고 적음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 숫자가 즉 하도수와 낙서수가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만 아시면 돼요. 왈 하도는 주 전고로 그것이 기우지 미균하니 논기 적실 연후에 견기 우영이 깊이 벼 하도는
주전, 거기 하도 주전 네 글자에다가 이렇게 예, 표시를 해보십시오. 하도는 주전,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주장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1부터 10까지 극도로 가서 10까지 끝까지 가서 기우지위 균안이 기수와 우수의 자리가 균등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논기 적실령의 그 적실 다 차곡차곡 싼다는 건 뭐예요?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이렇게 전부 합산을 해본 다음에 견기 우영이 깊이량 해보세요. 1부터 1, 3, 5, 7, 9 합하면 얼마죠? 그 다음에 2, 4, 6, 8, 10을 합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두 개 다 합하면 55지만 짝수는 30인가요? 네, 홀수는 25. 네. 그렇게 되면은 견기 우영 기피비라는 말 나오시죠? 짝수는 남고 홀수는 부족하지요. 네. 그게 우영이 기피비입니다. 되시겠죠? 낙서는 주변구로 그거 구이 기위여 시리 개 기영이 우피비아니. 낙서는 변화하는 것을 주장을 삼는다. 아까 하도 주전에다 밑줄을 치셨죠? 이번엔 낙서 주변. 그렇게 아시면 돼요. 고로 그거 구이. 구까지 극에 달해서 기위여 시리. 그 위치와 그 내용이 시리. 개 기영이 우피비아니. 이때는 홀수는 남는데 즉 45라는 숫자 중에서 홀수는 25고 짝수는 20인가 그럴걸요? 그렇게 되니까 기영이 우필이다. 그러다 보니까 필개 허기 중야염에 이 하도와 낙서에서 반드시 그 가운데 숫자가 뭐지요? 하도는 15고 낙서는 5지요. 가운데 숫자. 그거를 허 비우고 난 다음에 음양지수 균어 20이 음양의 숫자가 균등하게 20이 되어서 무편이라 치우침이 없더라. 이해되셨죠? 거기 잔주는 그냥 한번 보시죠. 옥제호씨는 고마를 구현하고 있는데 옥제호씨왈 하도 우영이 깊입자는 하도가 우수는 짝수는 남고 홀수는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 30, 즉 짝수는 30이고 천은 20이다 해야지. 거기서 지는 우수가 되는 거고 천은 기수가 되는 거죠. 낙서 기영이 우핍자는 천 25, 홀수는 25고 지 20이야. 짝수는 20이다. 그래서 하도 허기중지 15하고 하도에서는 가운데 있는 15를 제하고 낙서에서는 허기중지 5 그 가운데 있는 5를 제하고 나면 음양지수 음양의 숫자가 균어 20이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도와 낙서의 수가 다른 까닭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도는 완전한 걸 주장하는 데 있고 낙서는 변화하는 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일치하지 않더라. 핵심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왈, 기, 서지, 부동은 하여 그 이제 순서가 다르다 이거죠. 그 순서가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왈, 하도는 이 생출지 차로 언지하면 하도는 생출지차가 뭐예요? 생수, 생성되는 차례로서 말할 것 같으면 시하, 차상, 차좌 이거는 이제 숫자를 찾아보시면 되죠? 1 그죠?
시하니까 맨 밑에 일. 일단 여기 일단 풀어보고 저걸 짚어보시죠. 시하. 맨 밑에서 시작되죠. 일, 육, 여기 일이 북이니까. 차상. 반대면에 이가 있지요. 일, 이. 차좌. 삼. 좌, 차우. 사. 그죠? 그 다음에 이, 부, 우, 중이.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숫자 오. 그리고 우, 시, 우, 하. 이렇게 육부터 또 시작하지요. 가요. 이 운행지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즉 생출지 차로 말하면 밑에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운행지 차로 말하면 동쪽부터 시작한다야지. 시동, 시동인데 봄이에요. 차남, 여름. 차중, 그다음에 차서, 차북하야 좌선일주.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우시우동냐. 그리고 또 동에서 시작이 되다. 기 생수지 제내자는 그 생수로서 안에 있는 것. 생수가 1, 2, 3, 4, 5랬지요. 그 생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양거하좌이. 양은 그 아랫단 좌측에 있고 1, 3, 그죠? 1, 3, 5니까 1, 3이 아랫단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음거 상우야. 음은 그 위쪽 그 오른쪽에 있다. 반대로 기 성수지 재배자는, 아까 생수와 성수 구분하실 줄 아시죠? 그 성수로서 밖에 있는 것을 보면 음거하자. 음은 아래편 좌측에 있고 양거 상회하라. 양은 위쪽 양은 위쪽 오른쪽에 있으며, 낙서지차는 낙서의 순서는 기 양수, 즉 그 양수는 수북, 일이 맨 밑에 있지요. 수북 차동 1, 3, 5, 7, 9, 이게 전부 사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동, 차중, 차서, 차남이요. 기, 음수는 이제 간방에 껴있는데, 수, 서남, 이가 이제 저 위에 있지요. 서남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차, 동남, 사는 동남 쪽에 있고, 차, 서북, 그 다음에 육은 서북 쪽에 있고, 차, 동북, 팔은 동북 쪽에 있으니, 합이 연지하면, 합해서 말할 것 같으면 수북, 북쪽, 북쪽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서, 차, 서남, 차, 동, 그 다음에 차, 동남, 차, 중, 즉 1, 2, 3, 4, 5, 6, 7, 8, 9를 이렇게 순서로 하면 이 방향으로 된다는 걸, 즉 나열하고 있어요. 차, 중, 차, 서북, 차, 서, 차, 동북이 9, 남나요. 남쪽에서 또 다시 끝나고, 기 운행직, 그 운행하는 걸 보면 낙서에서는 상극이랬잖아요. 이제 수극화, 즉 이거 이제 수극화, 이제 상극관계는 아셔야 되는데, 물은 불을 이기고, 화극금, 화는 또 금을 이기고, 금극목하고 목극토하야 우선일주이 토부극수야니. 아까는 하도는 좌선이랬는데 낙서는 우선이다. 이거 다 뭐 몰라도 좋으니까 오늘 하도는 좌선, 낙서는 우선. 이것만 아셔도 오늘 되겠습니다. 다시 일주이 토부극수야니. 토가 또 다시 흙을 이기니 시역각유설이라. 이거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설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 핵심을 따지면 하도는 좌선, 낙서는 우선, 하도는 주전, 낙서는 주변, 이렇게 8글자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